맞다. 오늘 신입사원들 오는 날인데 어떤 애들이 오려나?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남자 신입들 중 양대 킹카가 우리 부서로 발령났대요. 진짜? 거기다 물도 좋고요. 나이도 어리대요. 어머, 웬일이니? 정말이야? 신주아 씨! 예? 그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더나? 27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27? 멋있다. 자, 27이면 나랑 10살 차이 딱이구만. 과장님, 뭐가요? 나이가 없어요! 유주를 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품 개발부로 발령받은 브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환입니다. 원더풀! 그래요. 미스터 환. 네. 미스터 브라. 예. 인사해요. 이쪽은 신주아 씨. 신수아라고 해요. 악수? 미친 거 아니야? 과장. 자, 다음 이쪽은 류현영 대리 인사해요. 아, 예. 우리 앞으로 정말 참 정말 참 잘 지내봐요. 자리로 와요. 어서 오세요. 길어요, 길어. 김원희 과장이에요. 잘 부탁해요. 네. 미스터 환. 네. 미스터 브라. 영계가 둘씩이나? 게다가 초절정 꽃미남. 오예 오예, 더블로 신맞다. 회장님. 괜찮으시죠? 아무튼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자, 우리 두 사람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일을 시작해 보아요. 예, 예. 네, 앉아요. 뭐 뜨래요? 작작해요. 한씨. 네. 이거 남성용 향수인데 채열과 섞이면 어떤 향이 나는지 테스트해봐야 하는데 좀 도와줄래요? 그러죠, 선배님.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냄새 좋구만. 사환 쓰고 있어요. 예, 예. 좋구만. 연기 참 잘해요. 브라이언 씨.
이거 다음 시즌 신제품인데 안 묻어나는 립스틱이에요. 지금 모니터링 중인데 제가 좀 부위별로 테스트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대답하셨어요? 자, 볼게요 한번. 묻어나네? 어머 세상에요. 그럼 다음은 잠깐만요. 어머 진짜 하나도 안 묻었네. 그럼 설마 입술은 묻겠죠? 가요. 자자자자 퇴근 시간이 됐어요. 어서 다들 퇴근하도록 해요. 네. 아차차차차 내가 깜빡했구만. 우리 두 사람은 내 회의 보고서 작성을 좀 돕도록 해요. 그럼 과장님 그럼 저희도 돕고 갈게요. 고생들 했어요. 다들 그만 퇴근해봐요. 자, 됐어요? 아니, 과장님 아니에요. 다 수고했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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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과장님 호이 고시래 고시래. 이제서 좀 사무실이 조용해졌구만. 이게 말이야 피로를 풀어주는 아로마 바디로션일세. 내일 회의 때 상품평을 보고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좀 도와주겠나? 응.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유 쉽지 않아. 아 바디로션입니다. 바디로션이요? 과장님! 과장님! 아차! 왜? 간지러워요! 어디 여기가 간지럽나? 과장님! 여기인가? 장난꾸러기! 미스터 브라! 네. 혹시 지금 나한테 반한 건가? 자, 다음은 말이야. 내가 팔다리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미스터 환, 좀 도와주겠나? 그럼요. 어때 좀 피로가 풀리는 듯한가?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마사지가 서투시군요. 미스터 환! 그렇게 생각하나? 따봉. 따봉? 아, 오랜만에 들었다. 과장님! 저도 막 만지면서 마사지 해드리고 싶어요. 미스터 브라! 하나! 미스터 브라 환! 환! 이게 왜 또? 아이고, 간지러워. 개발팀 신입 신고식을 하겠습니다. 와! 그럼 환희 씨부터 들어가요. 환희 씨 화이팅!
이젠 그때가 아니라고 하도. 어머. 왜 그렇게 미련스러운 건지. 누가 오는 인정할 수가 없는 길에 Tonight I just wanna 너를 잃기 전처럼 한 번만 내 맘을 들어줘. Every night, every night I am missing you. 내 곁엔 없어도 다시 볼 순 없어도 언제나 내 맘에 똑같은 너인 걸. 언제나 내 맘엔 똑같은 과장님. 미스터 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아닌가요? 반나절 애들! 자, 편히 쉬면 돼. 정말 잘 봤고요. 드디어 올 게 왔구만. 우리를 어쩌나. 그래, 얘랑 줄까? 그냥 얘랑 줄까? 부끄럽구만. 지금 쌍쌍인가? 아니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쌍인가? 둘이 쌍인가? 쌍이에요. 어머 이거 뭐야? 나 완전 새댁이요? 아니 지금 이게 뭐하는 짓들인가? 연애 지랄라고 회사에 오나? 일들하게 일들! 아나 진짜! 아우 참! 과장님! 좀 아까 부장님 오셨다 갔는데요. 오늘 신입사원 한 명 더 우리 부서로 발령됐대요. 그래? 네! 게다가요 24살 최연소 꽃미남이래요. 24 초절정 연기! 야,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구만. 어,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물어버리겠어. 왔나 봐! 누구세요? 얼만 봐도 좀 이상한데요? 아, 근데 아버님 누구세요? 아직은 넥타이가 어색한 84년 신입사원 홍군보입니다. 설마 그 24 신입사원? 아직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해 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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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스물네.